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지난주에 뜨거운 감자였고 핫 이슈였는데 카카오뱅크가 상장하자마자 뭐 따상은 실패했지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과 의견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상승이 조금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 신규 상장 종목의 초반에 상승했다가 가격이 내려가는 패턴 이런 걸 염두에 봤을 때 오늘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 한 분이 주셨고요. 자, 잘해야 본전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카카오뱅크 과연 오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 한번 예상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두 분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이 뜨거운 종목인데 지난주에 어쨌든 30%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거래는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자, 그런데 또 주말 사이에 이 MSCI EM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 오늘 추이가 더 궁금해지는데 자,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그래도 힘들다고 보십니까? 김명수 PB님부터. 그래도 힘들다라기보다는 이제 신규 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 뭐 당장 바로 또 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국내 2호 인터넷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했고요. 이번에 더블은 안 됐지만 상한가를 결국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이 30조를 넘어가면서 금융주 중에는 1등을 바로 달성을 했고요. 그냥 KB금융이 21조, 신한이 20조 정도였는데 카카오뱅크는 시작하자마자 30조를 넘어섰기 때문에 시총 11위, 12위권까지 오른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말에 MSCI 편입이 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당연히 기사가 될 거라고도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금요일날 굉장히 매수세 많이 들어온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를 물론 굉장히 좋은 회사고 카카오의 계열사이면서도 유일하게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조금 간과할 수가 있는 게 결국엔 기존 은행의 사업 부분에서 이제 새로 선보일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개인사업자대출이라든지 저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은행 플랫폼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굉장히 잘 하면서도 금융 플랫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게 결국엔 카카오뱅크의 이제 과제인데요. 뭔가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라는 게 기존의 은행 사업을 굉장히 잘하면서도 여기에다가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플랫폼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PER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PER이 거의 225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PBR은 10배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금융주로 치면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평가지만 성장주로 보면 또 저평가라고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다시 한번 또 상한가를 가서도 10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카카오뱅크를 성장주로 보고 긴 호흡으로 만약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면은 좋은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명수 PB님께서는 일단은 뭐 나쁜 기업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주 플러스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뭔가를 보여줘야 주가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은행주, 금융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뭐 어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IPO한 종목들이 초반에만 반짝하다가 주가가 쭉 내려가는 그런 양상이 나오는데 그럼 오히려 주가 내려갈 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딱 그렇죠. 네. 예, 지금은 주가가 상장되고 특히 어제 금요일이었었죠. 네. 그날 상장되고 대부분 초반에 많이 정리하시지 않았을까. 저도 주변에 그렇게 많이 권유드렸는데 네. 그다음에 주가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좀 민망하긴 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IPO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뜨겁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같이 맞물린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그날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특히 외국인이 CS증권으로 많이 샀었죠. 네. CS증권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마음 편하게 턱 놓고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인 매수 주체가 아니다. 단타 엄청 잘 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물량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됐냐는 얘기는 아무래도 금융주 중에서 특히 시가총액 빠르게 올라오면서 12위인가요? 이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죠. 그에 걸맞는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왔던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고 또 MSCI 조기 편입까지 8월 20일 날 편입이 이제 되는 걸로 보여지게 되면 그쵸. 그에 따라서 없던 바스켓에서 채워야 되다 보니까 나왔던 현상이 가장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차이 중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오는 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금융 쪽에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네이버는 아직 드러내놓고 금융 쪽에 영역을 넓히고 싶어도 이런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특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리고 또 이어질 뭐 카카오페이 증권 이런 쪽으로 또 보험도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역이 확장되는 모습들에 좀 더 어떤 점수를 줘서 나중에 카카오도 뭐 금융 지주 비슷하게 또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이런 현상들이 아무래도 좀 밸류를 더 주다 보니까 카카오는 뱅크가 아니다. 플랫폼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접근한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저것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 종목은 항상 초반에는 이렇게 부각을 받다가 뭐 MSCI나 이런 흐름들 끝나고 나게 되면 자열 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를 혹시나 더 지금 이번에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를 노리는 게 낫지 지금 무리하는 전략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 주셨는데 뭐 최근에 그런 특징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난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한동안은 상장하고 나서 엄청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뭐 기관 매수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을 나타냈는데 카카오뱅크도 그런 패턴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두 분의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MSCI EM 지수에 조기 편입됐습니다. 상장하자마자 바로 편입된 것이 주말 사이에 결과가 나왔고요. 8월 20일 장 마감 이후에 아마 이제 편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패시브 자금이나 외국계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을지도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다. 일단은 뭐 긍정적인 이슈긴 한데 오늘 시장에서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카카오뱅크 일단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